신곡 나온 거 마음에 드냐? 네, 너무 좋아요. 지혜도 좋아하더라. 아, 이번에 회사 차원에서 너희들 확실하게 밀어주는 거니까 진짜 잘해야 된다. 네. 아, 근데 지혜 이기 집에서 왜 안 오는 거야? 안녕하세요. 야, 너 약속 시간 제때제때 안 지킬래? 아이, 미안해요. 무대 성 좀 보고 오느라 늦었단게요. 단장님, 그 점심 드셨어요? 아니, 아직. 제가 그 순대하고 튀김 좀 사왔는데 같이 드실래요? 순대? 그거 좋지! 오, 오, 순대 오랜만이네. 맛있겠다. 아이, 그란디, 순대 이거 부산서는 그 뭐시냐 된장에다가 찍어 먹던디. 아이, 나는 이거 영 별롭디다. 에? 이상해. 뭐가 이상해? 얼마나 맛있는데. 나는 광주 사람들 콩국수에다가 설탕 엄청 넣어서 먹는 거 그게 더 이상하더라. 콩국수에는 소금을 조금 넣어야 맛있지. 아이, 뭔 소리다요. 아이, 설탕을 넣어야 제맛이지. 아, 그냥 잡사. 먹어, 먹어 그냥. 맛봐. 야, 너 왜 그래? 고기 안 좋아? 아, 아닌데. 어, 죄송해요. 뭔 일이 난가요? 혜빈 선배, 애 가진 거 아닌가? 이거 임신하면 입 다타는 거잖아. 야, 이씨, 이놈들 이거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. 효녀가 무슨 애를 뱉다 그래. 단장님도 참, 이 바닥 사람이라면 그 조태수 사장하고 뭐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뭐 다 아는데. 아, 뭐 천녀는 뭐가 못 놈의 천녀예요. 아씨, 아, 신곡 발표 앞두고 아, 이것이 뭔 일이던가요.